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시군 단체장들에 이어 최근 이시종 지사도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주변의 견제에도 청주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는 행정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올해 안 지방자치법 개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바로 옆에 준공 예정인 49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입니다. 올해 청주에서 건축되는 21층 이상 건축물은 전체 67%인 75건으로 모두 충청북도의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청주 동남과 율량지구 등 택지를 개발하거나 변경 시에도 충청북도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구 85만의 청주시는 행정 여건에 걸맞는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장기적인 정책 연구와 발굴을 위한 자체 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이 절실하며 다른 시군이 우려하는 재정 특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청주시에 맞는 자율권, 행정에 대한 자치권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치권, 자율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례시 지정을 두고 청주대 비청주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이 청주 쏠림 현상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도 여론 부담을 무릅쓴 채 공개적인 청주 특례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례시까지 포함하면 3,600만.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도와의 갈등을 우려해 공개 발언을 삼가해온 한범덕 시장이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이견을 갈등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 뉴스 최용광입니다.